노는 것도 체력이야. 노는 것도 뽑아주셨어요. 어, 그래. 아, 뭐? 노는... 놀다 왔어? 저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좀. 저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좀. 뭐 하고 오셨어요? 나는 저희가 예. 남아서 예. 영뚜껑 날려서 어. 게임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 채연 채연이가 채연님이 우리 5천에 두 번. 어, 아 5천에 한 번. 글쎄 이거 아 두 번. 아 5천에 한 번. 글쎄 이거 아 두 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야. 5천을 주고 저는 얻어서. 과감히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과감히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과감히 한 나눠놓지 사오신 거예요? 15,000원 가지고! 과감히 한 나눠놓지 사오신 거예요? 15,000원 가지고! 15,000원 가지고 스티커랑 5,000원 주고 뭐라고요? 잠시만 뭐라고요? 아니 어차피 라면 밖에 살 게 없어서 네. 아 라면 밖에라고! 충분히 살았어. 나는 12개 갔고요. 정말 아깝게 제가 정말 백지수표가 앞에서 제가 또르륵 떨어졌어요. 아, 근데 그걸 안 봐주더라. 아니, 뭐 막걸리도 돈 주고 먹고 온 것 같은데. 막걸리 어디서 먹는 아니, 그냥 막걸리 냄새 나요. 죄송하니까 저희 스티커 한 장 찍어서 돌려줘야 좀 형들 얼굴만 잘라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그러니까 실컷 놀다 오셨네요. 놀다니요. 나눠주는가 보네. 아니, 그 돈 가지고 뭘 살 게 없었어. 아니, 있죠. 사과도 먹을 수 있고. 아니, 떡볶이. 오이, 고추장 찍어서. 스티커 사진 안 찍기에는 정말 너무 아까웠어요. 5,000원인데. 아, 진짜 스티커 사진 때문에 5,000원을 썼어요. 아니, 왜냐면 열심히 일했는데. 스티커 사진 5,000원은 이거는 정말 재판감이다, 이거. 와. 아니, 어떻게 채연이 사진을 찍었는데 재판감이라뇨. 홍금이에요, 홍금. 그럼. 채연이 사진을 준다니까요. 아, 그게 좀 그렇네. 그게 좀 그렇네. 아, 그러니까. 고마워. 왜 그래. 우리 아리차 얼굴 좀 펴. 아유, 밥 안 먹어요, 그러면 저희? 밥 먹을 수 있어요, 밥? 그럼, 1박 2일 제일 맛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충분히 샀어요. 라면 12개. 12개? 밥 5개? 6개 아니에요? 그, 안 되겠어. 왜 코에 붙어요? 사람이 4명인데. 아, 우리 안 먹어. 라면은 시골은 왜 그런 거야? 시골은 왜 그런 거야? 네, 오빠들 라면 많이 먹어. 반개 먹어, 반개. 야, 내가 반개 먹을게. 그럼 되지, 오케이. 우리는 어차피 사람 안 먹는다, 밥만 먹는다 했어. 쌀만 먹을게. 가자. 좀만 먹어. 어머, 먹게. 밥 진짜 좀 미안합니다. 저도 먹게. 아, 갑시다. 아, 신영이 언제 와? 와이프 출장 간 느낌이야. 와이프 아니라고 했어. 아, 너 신영이 방송을 하는 거야? 아, 근데 라면이 어디냐? 뭐야, 라면 다섯 개야? 어? 라면 다섯 개야? 아, 다섯 개였나? 아닌데? 어? 달라갈게요. 누구야? 아, 더 주겠지. 끓인 거. 진짜 다섯 개예요? 또 뭐 했어? 얘는 안 먹겠어. 뭐 했어? 또 뭐 했어? 또 안 돼. 지금 뭐 했어? 저희가요? 죄송합니다. 뭐야? 순대 먹었어? 너무 먹었어. 아니, 주셨어. 시민분들 주신 거 얻어먹고. 그걸 사 먹었어. 시민들이 지금 먹었어. 시민들 저도 많이 먹었어. 그럼 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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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대, 순대, 순대. 돈은 어디다 다 썼어? 만원어치야? 스티커 사진 찍고 스티커 사진 한번 찍었는데 잘못 나와가지고 다시 찍었어. 저희가 그 대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앉으세요. 저희가 끌어드릴게요. 일단 앉아봅시다. 앉으세요. 앉아봅시다 일단. 저기 냄비 하나만 더 주세요. 따로따로 드릴게요. 저는 안 먹어야지. 야 염치가 있다. 염치가 있다. 야 그 정도야. 잠깐만요. 사세요. 그 정도야. 뭘 하는 거야? 저희는 좀 많이 먹었어. 가서 가서 뭐 했어? 가서 뭐 먹었니? 도착하자마자 가서 일단 이 시장에 메밀이 유명하더라고요. 메밀? 메밀 정병? 메밀 정병? 네. 하나에 3,000원짜리 예. 막걸리가 먹고 싶어서 순대와 막걸리 순대 막걸리. 아하 떴어. 너무 많이 먹었어. 스티커 사진은 언제 찍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배불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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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또 대포가 더 먹겠다고 한 거예요, 그거를? 아니야, 잠깐만요. 아니, 밀가루라도 사왔으면 부추 전이라도 해먹죠. 그럼 우리 밀가루라도 주시면 안 돼. 부추 전 지금 안 돼. 고맙습니다. 밀가루, 밀가루. 밀가루 준대. 밀가루 준대입니다. 자, 요리 전화하고 이리 와줘요. 나랑 자씨, 진짜 빡친 것 같아요. 네. 개빡친. 자, 여기다 쓸게요. 개빡친. 태연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데요.
뭔데? 배고프시다고? 저희가 요리해드릴게요. 네. 그래요? 해주세요. 어, 누나, 그 돈 관리하세요! 그 돈 관리하세요! 어? 이거는 이건가요? 돼지고기라도 먹자. 이거죠. 네, 좀 주세요. 좀. 야! 뭐야? 좀 주세요. 야! 뭐야, 있네. 뭐야? 하라고 줬네. 있네. 뭘 좀 하라고 줬네. 되게 많은데? 저기 채연님이 채연님이 백지수표를 따셨습니다. 진짜? 아 정말로? 아 정말로? 거짓말이야 이때까지. 야! 진짜 빡침했는데. 개빡침. 나르샤 개빡침 했습니다. 개빡침. 이거를 방금 나가야 돼요. 야구르잖아 먹을 것 같다가. 그럼. 아니, 돈이 너무 많아서 순대 한번 먹었어요 그냥. 이게 고기를. 아, 잘하네. 오랜만에. 되게 오고 싶었는데. 짱이야. 정채연이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드라마를 썼어요. 드라마를. 드라마를.